태고종 제주 불교대학이 대학 47기, 대학원 12기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10일 태고종 제주 종무원 법당에서 봉행된 입학식에는 종무원장 구암 스님과 집행부 스님들, 김군우 총동창 회장과 태고 연합 합창단 등이 참석해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했습니다. 구암 스님은 배움을 바탕으로 다른 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불자들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학장 지행 스님은 최고의 교수진과 수업으로 신입생 여러분이 올바른 부처님 법을 배워 회향할 수 있도록 정성껏 돕겠다고 밝혔습니다.